어떤 경우에도 백경정에게 야당이 이런 외압에 대한 억울함을 이 가한 거라든가 외압을 가한 바가 없어요. 내부에서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저도 좀 발언합시다. 아니 위원장의 책임까지 운운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 자. 최근 국회에서 반복되는 현 정부 흠집 내기용 청문회와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 때문에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다른 청문회와 마찬가지요. 또 실체 없는 오역 가지고 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백정인이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청문회 증인들 불러내서 국가 비상 대비 을지 훈련 중인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통해서 의혹이 사실 아니면 위원장님이야 이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백혜영 증인 나와주십시오. 그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없죠? 받은 적 없죠?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증인이 대통령실부터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찬수 증인. 네. 예, 백정인에게 용산에서 알게 됐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백정인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는 당시 원래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가 협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인은 9월 20일 브리핑을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도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마약범들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당일, 아니 그 다다음 날인 9월 22일 날 압수수색 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까? 공보 규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그 수사 초기에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 엄연한 위법행위죠. 예, 규칙이 헌법 제27조에 행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사 원칙 있죠. 검사, 경찰 등은 공소 제기 전에 행사 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 백정인에게 보도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 맞습니까? 네, 좀 더 진전되고 완성도 있는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백로 증인. 네. 그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연락받은 것은 인천 세관장하고 형사과장 단 두 명뿐입니다. 그 증인께서 백정인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업무협조 요청이 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백정인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김찬수, 조백로 증인 모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만일 백정인이 정말 대통령실 외압을 받았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어야 되는 것 맞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지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 청문회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외압을 느꼈다던 백정인조차도 대통령실 근우와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백정인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관세청 그 어디에도 대통령 지시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인터넷상에 선동과 날조가 판을 칩니다. 마치 대통령실이 마약 범죄를 보호해 준 것처럼 지금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통령실 압력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게? 강우병 괴담, 사드 괴담, 방사능 괴담에 이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 이유 만들어서 오늘 청문회를 하게 만듭니다.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 과연 이 사건의 압력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외압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 대통령실과 엮는 정쟁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건은 마약 수사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더 이상 침투도 봉대해서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이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를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맹탕 청문회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시는데요. 이 출발은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경정에게 야당이 이런 외압에 대한 억울함을 이 가한 거라든가 외압을 가한 바가 없어요. 내부에서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저도 좀 발언합시다. 아니 위원장의 책임까지 운운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자 자. 위원님들, 자, 정동만 의원님. 자. 이광희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계속 사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사회자가 합당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정동만 의원님의 발언도 충분히 이 존중하면서 듣고 있고 다른 의원님에게도 충분히 이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정동만 의원님께서 사회자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우리가 보았고 전 국민들의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이 마약 수사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접근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우리 또 국회 운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마치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했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시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고 저도 이 회의를 이 정쟁으로 번지는 것보다는 진실 규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